동네 놈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 놈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시지 않았었겠지만 오늘 또 먹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네, 오늘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네, 오늘 치킨을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뒷광고 아닙니다. 자, 그럼 후라이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무맛이 굉장히 새콤했습니다. 와, 뭐야. 아이. 맛있습니다. 오, 후라이드. 야, 후라이드 다시 한번 줘봐. 튀김이 느끼하지가 않네, 일단. 튀김 안 느끼해요. 뭐야? 양념 먹는다고? 아이씨, 일단 줘봐. 양념 줘봐라니까. 아, 양념 줘라고. 아이. 아이씨, 야이씨. 아이. 자, 일단 무의 짠맛이 잠깐 났다가. 근데 뭔가 이상해. 후라이드를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 양념을 넘어갈게요. 자, 후라이드 먹었으니까 양념 맛도 좀 평가해 볼게요. 아니, 좀 살 좀 폭살을 두라니까. 이게 핫 간장이네. 야, 그 일반 간장 색깔이 아닙니다. 빨리 줘. 맛있습니다. 아, 이것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맛있습니다. 간장인데 약간 매콤한 맛이 좀 흘러나오는 게, 이것도 그냥 보통 간장 맛은 아니다. 자, 그럼 눈꽃치즈 있네. 눈꽃치즈 한번 줘봅시다. 자, 눈꽃치즈라 하면 눈꽃같이 이게 사르르 녹으면서 이게 단맛 짠맛이 약간 골고루 나면서 이게 약간 이 혀를 약간 이거 맛있네. 눈꽃 핫도그 줘볼게요. 자, 오케이. 눈꽃 핫도그. 미니 핫도그 같은 느낌인데. 아이, 진짜. 너 들어갔어? 아니, 안 들어갔어. 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자. 핫도그인데, 좀 느끼하지가 않아. 느끼하지가 않으면서, 이게 짠맛, 눈꽃 치즈가 이제 뿌링클이 딱 들어가니까, 적절히 조화가 잘 됐다. 이것도 10점 만점에 8.5점 드릴게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 치즈 볼이라 했나요? 자,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거 맛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먹어봐. 이거 맥주 안주야. 약간 단짠단짠. 다시 한번 총평해드리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후라이드 괜찮네요. 제가 뭐 별로 뭐 더하고도 덜도 하지도 않고, 제가 정중하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하자면은, 후라이드 괜찮고 양념 괜찮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핫간장 조금 아쉬웠고, 그렇지만 후라이드가 참 맛있었다. 뭐 총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라 먹고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었는데, 에이씨.